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사 지친 삶의 여정에서 팽개친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계속 오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처럼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함에도 모바일 뉴스와 동영상에 몰입하면서 온갖 말을 쏟아내며 갈등과 분열을 부추긴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복된 의미를 깨달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의 능력이 저희 삶 속에 역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강풍을 잠잠케 하옵시며 대선 이후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 화해와 나눔,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의 숙제가 풀리도록 성경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2년 넘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과 경제고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도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산불 피해 지역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재민들을 주의 사랑과 평강으로 위로하옵시며 자연 생태계까지도 순적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광림의 재단에 생명적 신앙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단이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복음의 정체성과 그 능력으로 영원구원에 더욱 힘쓰는 진정한 제자들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부서와 기관마다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며 강력한 말씀과 능력 있는 기도,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영적 선순환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준 가정과 일터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양떼를 사랑함으로 목자의 사명에 충성하신 감독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수많은 목회의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듣는 이들마다 세상이 주는 피곤함을 물리치는 갑절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성가대와 퀘스트와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때로는 자주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는 모든 일에 활기차고 하는 일에 열정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 우리네 감정이라는 것 때로는 상승작용을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하강곡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의 침체를 가진 사람에게 무엇인가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면 상하고 지쳤던 감정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삶의 무기력함을 갖게 하고 이것이 지속될 때에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질병들을 의사들은 우울증이라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감정의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지치고 고갈되었을 때에 인간은 감정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아 아무런 의욕을 느끼지 않음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우리 내 감정은 침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안전성에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의 위협을 받을 때에 사람은 감정이 불안해지고 이 불안이 심화될 때에 삶의 침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마 전쟁도 이러한 유에 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다고 한다면 상한 감정이 우리의 안에 있을 때에 상한 감정에 노출되었을 때에 삶의 감정의 슬럼프를 겪게 합니다.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우리의 감정은 상한 감정이 되고 감정의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것들 꼭 우리 인간들만 우리만 겪는 감정의 침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또 인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이런 감정의 침체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 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방과 이스라엘의 폭정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비를 내렸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있던 사르밧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그에게서의 극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바알과 아세를 섬겼던 850명의 거짓 선조들과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엘리야는 저들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40일 주야를 달려 호렙산의 한 동굴 안에 몸을 숨깁니다. 호렙산 동굴 안에 갇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면서 엘리야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깊게 빠져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어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깊어갈수록 인생을 잘 안다고 또 잘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벼워질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 망가뜨려버려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관과 세상을 해석하는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가며 뉴 모랄, 새로운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가 강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다시금 세움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천,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더불어 은혜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나누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알게 될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뿐 아니라 우리가 1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의 동굴에 깊은 어둠 속에 있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두 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하는 이 질문의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내가 하늘이 어떤 일이냐 무엇이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질문은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가요? 제가 지금 무엇해야 하는가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야 할 질문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던 위대한 능력의 종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피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았던 그가 지금은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하여 죽음 앞에 떠는 자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엘리야.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은 것처럼 나약해질 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여 고독한 자여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음의 공포 아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40일 주야로 걸어서 저 호렙산의 노뎀나무에 앉아 고독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차디찬 동굴 안에 숨어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신하여 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를 잊어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의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어려운 정황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한 가지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했고 들려온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에 인하여 깊은 침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느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때에도, 호렙산에 갈 때에도, 동굴에 있을 때 큰 지진이 가운데 불이 나고 천둥과 번개가 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그러기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금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주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듣기를 원했던 엘리야이기에, 지친 인생길에서도 갈 바를 어찌 갈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하는 질문 속에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은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 걸음이 회복의 길을 열게 하였다는 겁니다. 물리학자이며 신학자인 최영숙 교수가 쓴 그 글을 보면, 창세기 4장 5장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자손들을 이루었는데 그 족보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의 이름만 열거했지 그들이 얼마나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면서 셋의 자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특이한 잡은 자손들의 이름에는 그가 몇 년 살았으며 몇 년을 살았으며 시간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다른 족보,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았던 엘리야. 그런데 그에게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비록 그의 삶의 자리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정황과 삶의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럴 때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어딘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회복된 삶이요 치유된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다시금 세움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 있냐고 하는 주님의 질문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리고 걱정을 인하여 마치 저 엘리야가 깊은 동굴 속에 몸을 숨길 것 같은 우리들의 삶, 오늘 우리에게 마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이길 자,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는 잘 될 것 같았지요. 두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세 여자가 한 집에 삽니다. 더 큰 흉년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녀의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녀는 다시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 깊게 고민하며 자신의 고향, 자신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이 못한 우리의 엄청난 사건과 일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격동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며 오늘 내 삶의 정황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시는 축복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는 눈이 새로워질 때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발견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어떤 감정의 상태인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입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신을 바라보는 감정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보았던 모습은 외롭다는 것이요, 혼자라는 것이요, 피해자라는 것이요, 나에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요, 나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처해진 상황을 과장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진 않은데. 또 하나의 또 간다면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 자신을 괴롭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향하여 그 누구도 너는 열조보다 못하다 말한 적도 없고 열조보다 나았다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얘기는 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세벨이 군대를 배내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워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
언제나 자신은 피해자라고 얘기하며 스스로 자기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잘 보질 못한다는 겁니다.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온 것도,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한 것도 가만히 보십시오. 직접적인 원인은 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에 승리했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환난과 핍박을 예견했습니다. 위협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세벨의 위협이 올 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섭고 두렵게 여린 결과 그 두려움을 인하여 주야로 40일을 걸어서 저 호렙산에 도망친 엘리야,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어 새롭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둔 경건한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7천명의 경건한 사람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라. 자기 문제와 더불어 어둠의 광장인 동굴에 갇혀서 자신을 보지 못했던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신 겁니다.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경건한 사람이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 말고도 외로운 길, 고독한 길, 힘든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느냐. 이 눈이, 이 보는 눈이, 새로운 관점이 바뀌어질 때에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됩니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요? 관점의 변화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보는 것이 달라질 때에 내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조카의 종들이 싸우게 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산을 보여주며 넓은 땅을 보여주며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갈 땅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롯은 저 요단 쪽에 있는 땅을 바라보니 물이 넉넉하고 풍성해 보이는 비옥한 땅,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의 동쪽의 땅을 택하지요. 나머지 땅은 그리 가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땅은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요단의 땅을 택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을 들어보게 될 때에 그 땅이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동땅 동서남북 사방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은 너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롯이 택하여 떠나간 그 땅까지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에 보는 눈이 새롭게 띄어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에 아브라함 거기서 자기에 남아있는 땅이 황무지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상한 감정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될 그때에,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될 때에,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좋은 것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내게 남아있는 이 황무지, 내가 생각한 이 쓸모없는 땅이 황무지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은행장이었던 장 앙리 큐양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서 오는 나라의 경제가 부흥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것이 그의 삶의 성공이요 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시에 저 유럽 대륙을 호령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바트말령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위스의 경제사절로 프랑스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폴레옹을 만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막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에 나폴레옹은 저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하는 전쟁터로 가는 바람에 프랑스 파리에 없었습니다. 앙리 기왕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꼭 만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쟁터인 솔페리노라는 곳에 나폴레옹을 찾아갑니다. 막 전쟁이 끝난 저 카스티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본 것은 나폴레옹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들,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친 부상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만난다는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생각하기를 나라의 경제의 부흥과 더불어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적군과 군에 상관없이 전쟁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이들을 돕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적십자 운동의 시작입니다. 저 군안의 전쟁터에서 레드크로스라고 하는 마크를 달고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우고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들이 그에게 보여지게 될 때에 그는 더 나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관점의 변화를 통하여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가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변치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 자녀, 내 나라와 지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 담겨진 부활을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우리의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어 회복시키어 하나님이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새로운 사명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새로운 사명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혼자서 850명을 대상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의 칼을 피하여 두려움에 떨어 주야를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 이제 할 일 더 이상 없어. 이젠 끝이야.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는 좌절을 넘어 절망감에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어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거쳐서, 중요한 것이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거쳐 다메섹으로 내려가 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저 아멜레 무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왕을 세우는 일, 선지자에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일에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말씀하면 내 길을 돌이켜 절망과 좌절과 내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관점, 그 생각에서 돌이켜.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 하나님이 서게 하신 자리,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리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엘리야가 없다고 못하실까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했던 일 할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때만 지나고 나면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이 사명, 이 일, 이것을 이루고 가며 이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게 하신 자리, 내게 축복하신 자리. 그런데 이 사명,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때요? 오늘 여기 말씀하면 광야를 통과하여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의 일을 광야의 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저 애굽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의 광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게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저 광야를 거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다름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 교만하고 절망하고, 잘하면 내가 잘한다고 교만하고, 내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거 다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이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그 길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온전한 사명자의 삶,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인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이 모습은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나 꿈과 비전이나 그토록 자신을 지탱했던 10년조차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 고기 잡는 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마저도 실패합니다. 아침 동이 더우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릴 때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연륜 다 가지고 동원해서 그렇게 잡고자 했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넘치도록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이 새롭게 풍성함으로 회복된 겁니다. 빈곤하고 허무한 인생의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회복된 것은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심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런데 그 다음에 회복시키셔서 이 베드로를 사명자의 삶으로 내보는 장면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연거포 반복하여 묻습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느냐? 다 내려올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질문까지는 철저하게 필로적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냥 친구의 우정으로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의 질문에 베드로도 아가페 사랑의 질문으로 대답을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요. 그때에 주님이 뭐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시는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언제입니까? 교만하고 자랑하며 내가 입가고 우쭐 그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인생의 사고자요 실패자요. 그때에 예수님이 사명 주세요. 근데 그 사명은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아직과 고집으로 뭉쳐진 사람이지만 이것이 떨어져 나갈 때에 그는 온전한 사명자의 삶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말씀까지는 뭐예요? 베드로의 행적만 나와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도행전의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 겁니다. 어떨 때요? 내가 내 것을 부정하고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장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로 인하여 풍성과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 듣는 기회로 오세요. 주의 말씀 따라 사세요.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세요. 여기에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시는 이 어둠을 넘어서서 빛으로 세상을 환히 비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넘어서 저든 컴컴한 동굴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엘리야를 찾아와 내가 어찌 여기 있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귀가 트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는 관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을 넘어서서 치유와 더불어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